최근 자동차 산업 호황에도 전기차 판매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 증진을 위해 인증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지엽 기자입니다. 정부와 완성차 업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겁니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43개 규제를 지정하고 올해 안에 33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도 범 부처가 협업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엄격했던 인증평가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아파트에 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정기검사로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화재 등이 지목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싼 차량 가격은 변수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의 기본 가격은 투싼 하이브리드보다 2천만 원 가까이 비쌉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더라도 1천만 원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반값 전기차가 출시되기 전까지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얼리버드나 얼리 어댑터가 이미 충분히 전기차 공급을 했고 지금 이제 대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단은 가성비를 충분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확대된 이후에 반값 전기차가 출시할 때까지는 다소 급격한 어떤 전기차 판매 확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배터리 가격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저가형 배터리 적용부터 내재화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반값 전기차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주엽입니다.